하자. 너 집에서 선생님이 계속 해오라 그러는데 안 해오지. 어? 왜 시간이 없어, 민주? 집에서? 그러면 빨리 와. 민주 할 시간이 없어? 응? 시의 3할 차례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의 3 단 지금 시 단계는 두개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민주야? 단어랑 문장이랑. 쉬워? 시 단계? 어려워? 학교에서 안 배웠어? 헬로, 하이 이런 거안 배웠어? 응? 인사하는 거안 배웠어,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다. 그래서 모른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집에서 좀 해와야 돼. 알겠어요? 그리고 3학년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 헬로 하이를 모르는 건 다른 동네에 비해서 되게 늦은 거야. 그걸 너한테 얘기해봤자 별 소용은 없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누군가 생일이라서 축하하는 표현 배웠네요. Birthday는 생일이고 생일 축하해라고 말하고 싶을 땐너 노래도 많이 불렀을 거야, 이렇게. Happy birthday. 뭐라고?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오케이. 생일 축하한다라고 할때 뭐라 그런다? Happy birthday.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버스죠, 버스. 브, 얼. 그 다음에 TH 나서 겨를 살짝 묶어. 버스데이. 그거? 그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오면 되는데. 동생 끝날 때까지 하고 있어. 오케이. 해피의 뜻은 행복한 이란 뜻입니다. 버스데이는 생일이고요. 행복한 생일이 되어라 라는 뜻으로 생일 축하한다라고 뭐라 하면 되겠다.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오케이. 축하받았으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몰라요. 영어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줄 몰라요. 참. 너, 뭐, 응? Thank you, mom. 그렇지. Thank you, mom. Okay, thank you 하면 상대방에게 고맙습니다. 라는 뜻을 할때 엄마한테 고마울까? Thank you, mom. 하는 거죠. Thank you, mom. Okay, 그 다음에, 이건 널 위한 거야.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뭐라고요? This is for you. This는 이것이고요. Okay, is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다랑 있다. 이것은 있다. 이것이 있다. For는 뭐뭐를 위하여. You는 너. For you 합쳐서 너를 위하여. 이거 선물을 이렇게 주면서 This is for you. 이건 널 위한 거야. 이런 뜻입니다. This is for you. 오케이, 이건 널 위한 거야.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오케이, 한 대까지 더. 아까 고마워요 했잖아. 감사합니다. Wish you thank you, Dad. Thank you, Dad. 오케이, 뭐 Dad, Daddy 이러면 아빠 이런 애칭입니다. Thank you, Dad. 오케이. 그래서 축하하고 선물 주면서 This is for you 하고 선물 받았으니까 고맙습니다 하는 거 이거 배운 거예요, 그치? 그다음에 Thank you. Thank you. 오케이. 고마워 그랬더니 아니 뭐 고맙기는 참말해. You're welcome.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예, 한별이 뭐잘 모르겠는 거 있어?
아니, 현대 이거 잘 모를 거야. 그래도 고맙다. 내가 민주한테 땡큐는 줘. 민주는 아유 뭐 그런 거 갖고 고맙다 그래서 괜찮아요 할 때 뭐라 그런다. You're welcome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또 민주가 선생님한테 땡큐 이러면 어 뭐 그런 거 가지고 You're welco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는 well 이죠. 우, 에, 어, well. 그 다음에 얘는 come. welcome. 천만에 별일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오케이. 너에게, 너에게 말입니다. you are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you are의 줄임말입니다. 오케이. you는 A? 어, 점 찍고 A를 빼버렸어요. 오케이. 오케이. 너는 R의 뜻은 뭐뭐이다, 뭐 있다 이런 뜻인데 Welcome의 뜻은 환영받는, 원래는 환영받는 이런 뜻이야. 환영받는. 그럼 You're Welcome의 원래 뜻은 너는 환영받는 사람이야. 뭐 환영받는 사람한테 못해주겠어, 잘해주겠어? 잘해주겠지. 그렇죠. 넌 환영받는 사람이니까 내가 잘해줄 거니까 나한테 굳이 고맙다고 안 해도 돼. 이런 뜻이야. 됐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예. 잠깐, 아, 잠깐만. 예. 아, 근데 여기 처음이세요. 아, 근데, 팀들이가 이게 그만하고 싶어서, 예, 조건과 시간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오케이, 그래서 너는 환영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You're welcome. 그다음 계속해서 다 했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해갖고 와야 돼. 알겠습니까? 선배님 왜? 다 했어요. 어려웠죠. 그래서 딴 거는 놔두고 뭐야 그 선생님이 알파벳 익힘반이라고 했는 거 있죠? 거기에 대문자 그것만 익혀. 알겠죠? 자, 단어. 오케이. 그래서 행복한 이 뭐죠? 선생님한테 줘야 돼. 여기 줘야 돼. 행복한 happy죠. 어 뭐라고? 이걸로 happy는 무슨 시죠? 이런 거는 어, 네 잘 가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시입니다. 어떤 시. 자 단어의 종류에는 이름 시가 있고요. 어, 일단 하다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종류기 때문에 종류를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시. 그래서 이름 시. 이름 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붙인 이름이에요. 말 그대로 책상, 연필, 공기, 민주, 구미, 대구, 서울, 지구, 공, 그 다음에 뭐 귀신, 바람 이런 것들이 어?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들어보세요. 하다시는 달리다, 먹다, 뭐 잠자다, 울다, 웃다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다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시는 말 그대로 이런 것도 행복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행복한. 그렇죠. 행복한 어떤 사람들 만들 때 쓰죠. 그렇죠? 뭐 슬픈 이런 것도 어떤 시야. 배고픈 이런 것도 어떤 시고. 어떤 생쥐? 배고픈 생쥐. 어떤 생쥐라고? 배고픈 생쥐.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시고요. 그 다음에 어찌 시는 빠르게 이런 것들. 어찌 달린다고? 빠르게 달. 어찌 달린다고? 빠르게 달린다. 그러면 뭐 느리게 이런 것도 어찌 시겠네. 느리게. 그렇죠? 어찌 걸어간다고? 빠르게. 빠르게 걸어간다. 느리게 걸어간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는 어떤 시라고 합니다. 오케이, 나는 매우 행복해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난 매우 행복합니다. Happy. I'm so happy 이러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생일은 뭐였더라? Birthday. Birthday. 그래서 When is your birthday? 라고 네 생일 언제냐고 묻네요. 그래서 뭐라고요? When is your birthday? 네 생일 언제니?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그 다음에 이것은 네 거야 할 때 나왔어. 이건 널 위한 거야 할 때 나왔어. This. 이것은 의자입니다. This is a chair. This is a chair. 이것은 의자입니다. This. 다음에 너. You죠, you. You. Okay. 그래서 너란 뜻이나 당신이란 뜻이나 같은 거니까. 그래서 how old are you? 너 몇 살이니? 말이죠. You. 그 다음에 괜찮아요.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요. 아까 나왔어. Thank you에 대한 대답. You're welcome. You're welcome.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요. You're welcome. 오케이. 그 다음에 고마워하다. Thank you. Thank. 여기다 you를 붙이면 너에게 고마워한다. Thank가 고마워하다고 you가 너에게니까 Thank you 하면 너에게 고맙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를 위하여? For, 너를 위하여? For you. For. 너를 위하여? For you. For you. 이것은 널 위한 거야? This is for you. 이건 널 위한 거야? This is for you. 오케이, 그래서 공부 좀 많이 해야 되겠다잉. 오케이, 시험 치고 패드합니다.